박정식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0%로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를 제치고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포드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해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을 감소하며 전기차 생산 계획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유럽연합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최대 46%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이슈는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주가가 많이 눌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예측해 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자동차, 그중에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2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포드나 GM을 제쳤고 테슬라의 점유율은 줄어들었는데 현대차 그룹 전체죠. 현대차 전체 기아차의 점유율은 10%대 두 자릿수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대차의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일단은 뭐 이제 시장에 좀 부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거 이제 그런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건 이제 자동차 쪽은 지난 이제 2007년도였죠. 네네. 그때 이제 현대차가 좀 강력하게 이제 부각을 받았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좀 이제 침체 기간, 좀 소외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트렌드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이제 친환경 자동차로 이제 바뀌는 시기에 네. 또 현대차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자동차가 한번 정도 이제 부각을 받을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1월 정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폭을 보면 네. 외국인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가요? 네, 누적으로. 물론 기관은 아직까지 좀 유입을 좀 많이 못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후 이제 기관의 수급만 같이 이제 동반으로 유입되게 된다면 그때부터 현대차의 주가는 본격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현대차 즉 자동차 이슈를 가져온 이유가 올해 1월부터 7월 정도까지 현대기아차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11만 5,146대를 네. 기록을 하였고 일단 뭐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이제 10%대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대, 기아, 제네시스까지 전부 다 합친 네, 그런 이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게 테슬라를 제외하고 유일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역사적인 어떤 그런 유의미한 이슈, 의미가 그쵸? 있는 수치입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 테슬라는 또 올해 7월까지 점유율이 또 5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네네. 현대기아차가 테슬라의 점유율을 좀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빼앗아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력 전기차인 아이오닉 5와 그리고 아이오닉 6가 7월 판매량에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5% 그리고 54% 늘면서 호실적을 좀 기록을 하였고 네. 이 기아차의 3열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 EV9도 이 도요타의 BZ4X 그리고 폭스바겐의 ID4 테슬라의 모델 S 등을 전부 다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로 인해서 다시금 이제 호실적을 하반기에도 이끌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한번 네.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은 많은데,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이번 주였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이 당선이 되면 전기차 보조금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어쨌든 현대차가 전기차 점유율을 미국 시장에서 점점 늘리고는 있는데, 이게 좀 타격이 되지는 않을지도 걱정이 되고 오늘 포드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 관련된 투자나 신차 발표를 연기하겠다 잠정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괜찮은 상황입니까? 이 상황이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반적으로 좀 전기차의 판매량이 조금 이제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기는 했죠. 하지만 이 보조금 문제는 이미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우려로 작용을 했던 거였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 보고 네네. 내고 있다 보니 그리고 또 현재 이 대선에서 트럼프보다는 또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더 많게 나오지 약간 않겠습니까? 역전된 느낌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것은 조금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현대차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현대차를 포함해서 우리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주 최근 흐름 좀 체크해봐야 되겠죠?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최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장기간 깊게 눌리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기업들입니다. 다만 배터리 화재 사건 이후에 배터리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화재를 방지할 기술력이 좀 기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는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이번 달인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역시나 EG 같은 경우에는 26%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오 면서 만 원 선을 눈앞에 둔 채 종가를 체결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LFP 배터리의 필수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매기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나인테크 역시나 두 자릿대 오름세가 확인이 되면서 3천 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국책 과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시세를 좀 분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건 2차 전지 셀 기업들의 강세 덕분이겠죠.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려 6%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35만 원 선 안착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안전진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시세를 내뿜었고요. 삼성 SDI 역시나 5%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생산에 대한 캐즘 우려로 인해서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국내 기업과의 협력은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오늘 주가 추이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엔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전해 기업인데 2분기 캐즘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시세를 분출했었죠. 어제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이제 슬슬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테마가 엮인 종목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분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전기차의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고 종목들도 봤습니다. 뭐 자동차 주도 봤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봤고요. 자, 그럼 박종식 파트너님과 종목을 골라봐야겠습니다. 뭐 역시 현대차 이슈니까 대장주 현대차를 볼까요? 원래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가져올까 했는데 그래도 현대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좋은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러니까 오늘 S&P에서 신용등급도 높여줬고 그리고 뭐 인도 IPO 이야기도 있고 뭐 미국에서 점유율도 좋고 한쪽으로 보면 호재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왜 이렇게 안 가나 싶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뭐 폭발하면 좀 주가 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약간 동등하게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주가가 신고가를 지난 6월에 갱신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 갈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더 가야 된다라는 기대.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를 좀 위협하려는 주가 상승력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만간 좀 주가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축하고 있는 건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이제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일단 주주 환원 정책부터 현재 이제 시가총액 12사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1년간 현금 보유의 감소액이 가장 컸다고 해요. 무려 3조 6,183억 원으로 마이너스 12.46%를 기록을 하면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지난해 5월 총 발행 주식수의 3%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해마다 1%씩 즉 213만
6,681주, 1%씩을 3년에 걸쳐서 매년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1분기에 자사주 211만 5,315주를 이미 이제 소각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매년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주가의 상승력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뭐 현대기아, 제네시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두 자릿수 지금 의미 있는 것을 좀 달성을 하였고 네. 거기다가 일단 지난 2021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판매를 한 3종 정도로 시작을 해서 그때 점유율이 3.3%였는데 네네. 현재는 9종까지 판매를 좀 늘렸고 그리고 점유율이 1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신차를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점유율이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시장의 어떤 그 매출의 성장력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북미 쪽만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2010년도에 좀 적자를 많이 일으켰던 이 튀르키예 공장이 올 상반기 가동률이 119.9%를 찍으면서 지난해 매출 3조 218억 원을 기록을 하고 순이익을 1985억 원이나 기록을 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튀르키예 시장도 이제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또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요충지로서 수출도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국내 공장도 가동률이 109%, 그리고 미국은 101%, 인도는 98%, 그리고 기아차 국내 공장도 114%, 미국 공장은 109%, 이렇게 100.9%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들 공장에 비해서 가동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실적 성장세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난 1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제 현재 투자 주체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아주 많이 누적으로 지금 순매수가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소폭 들어왔다가 좀 빠져나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관이 만약에 재차 동반 순매수에 유입되게 된다면 이번 6월 달에 찍었던 29만 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 여력도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대차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지금 한 25만 2,500원의 이제 전일 이제 종가로 이제 마감을 하였는데 지금 이 가격부터 대략 한 24만 원 정도 자리까지 네.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여기서 긍정적인 이제 시장 이제 현대차가 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네. 시장이 좀 올라가야지 같이 좀 올라가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제 지난 6월 고점으로 찍었던 29만 9천 원대를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동차, 전기차 중에 대장 현대차를 오늘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까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올해 초부터 어제까지 거의 3조 넘게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 3조 5천억 원 가까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강유정 파트너님과도 전기차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네, 저는 현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왔는데요.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자. 네, 지금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전기차 화재 이후로 계속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안정성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8월 12일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배터리 업계가 보릿고개를 겪어 나가고 있지만 현 시점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회 요인을 모색해 나가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전지 지금 오히려 매수를 좀 해보자는 의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섣불리 잘 손이 안 가긴 합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미대선 네. 끝나고 접근하시는 것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최근 한 2, 3개월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좀 잡아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매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니즈는 조금 살아있는 편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계속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BMS, 그러니까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제어하는 시스템이죠. 네. 이 BMS 그 시스템 관련해서 특허를 지금 5년 동안 무려 5,400여 개로 세계 최다 특허를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보니까 한국 주요 배터리 업체 전체 특허 수의 73%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배터리 특허 계속 써내려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계속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위 배터리 기업은 CATL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그 CATL 빼고 보면 왜냐 CATL은 거의 중국 위주잖아요. 내수 위주죠. 네, 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상 글로벌 1위나 다름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2위이긴 하지만 통틀어 봤을 때는 1위나 다름 없다. 네네. 거기에다가 지금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SK온과 삼성 SDI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50% 정도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이제 국내 배터리사들의 이러한 행보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LFP 배터리 관련해서 사람들의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이제 NCM보다는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2025년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르노 암페어에 파우치 LFP 배터리 59만 대분을 지금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이슈도 네.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교롭게 오늘 뭐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 큰 대형주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뭐 이 종목들이 잘 갈 우리 시장에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조금 더 시세 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좀 화이팅을 기대해 보면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